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유럽에서 폭망했던 중국 선수를 살펴보면 사실상 몇몇을 빼고는 죄다 폭망했는데요. 현재 유럽 빅리그 중 하나인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시즌째 스페인 무대에서 뛰고 있기는 하나 완전 어그워지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무튼 유럽에서 폭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그에서 부활에 성공한 중국 선수가 있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비테세를 통해 유럽 무대에 진출했던 장윈인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에서의 입지가 별로였으나 중국 축구 최고의 기대주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이에 중국인 구단주가 소유한 웨스트 브로미치로 이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순지아이나 정츠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장윈잉을 기대했지만 당연히 워크펌이 발급이 안됐고 임대를 돌다가 폭망해 결국 중국으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뛰어넘겠다며 정말 야심차게 분데스리가에 도전했으나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네요. 이후 베이징 구원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기 시작한 장윈잉은 중국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선보였었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 시즌 귀하 선수 포함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중국인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두 경기당 한 골씩 터뜨렸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를 뛰는 건 물론이거니와 중국 올해 선수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그치만 중국 축구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면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꼴랑 한 골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중국 리그 전용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장윈잉은 중국 국대에선 별로였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중국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중국 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을 살펴보면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데 말컹이 1위에 올라있네요. 그리고 장윈잉은 쟁쟁한 외국인 선수들을 제치고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7년생으로 만 나이 25세로 아직도 중국 축구 최고의 기대주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장윈잉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중국인 구단주가 있는 유럽 구단으로의 이적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 축구 팬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잠깐 살펴보면 장윈잉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현재 중국 리그가 얼마나 약한가입니다. 웨이샤오를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상처받았습니다. 이 디비전의 상대가 별로 좋지 않은데 디비전 상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높은 득점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상품도 골든부츠입니다. 국내용 선수 이미 유럽에서 폭망하고 복귀했기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도 그닥 기대하는 반응이 적은데요. 이에 비해 중국 언론은 벌써부터 중국 리그 역사상 최연소 득점왕 탄생을 바라고 있어 과연 장윈잉이 득점왕을 차지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유럽에서 폭망했지만 완벽히 부활한 N년째 중국 축구 최고의 기대주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